안녕하세요. 다육 고웠습니다. 오늘 토둥이 다육이 왔습니다. 립톱스입니다요. 아이고, 립톱스는 꽃이 여전히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꼬물꼬물하게 아주 이렇게 피어납니다요. 화제입니다. 바닐라비스입니다. 아주 예쁘네요. 다육이들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거는 꼭 솜방망이 같아요. 염자도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새빨갛게 들어오죠. 데블스푸드가요, 완전히 색감이 아주 진자주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다육이도 오래간만에 보니까요, 굉장히 예쁩니다. 자, 오늘도 빠르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서인경 화분 15,000원짜리인데요. 4개를 하면 6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당은 15,000원이고요. 4개를 하면 6만원인데 하나 더 플러스해서 6만원에 5개씩 이렇게 보내신다고 하시네요. 세상에 요즘 호주매화가 이렇게 작은 것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 하나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너무 깜찍스럽죠? 아주 예쁩니다. 제 눈에는 참잘 어울리네요. 레이시아를 하나 큰 아이를 이렇게 심어 놨는데 딱 이렇게 잎이 커서 그런지 딱 이렇게 어울립니다. 테라 화분입니다. 지난주에 이거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26,000원짜리예요. 생긴 게 아주 갖가지로 제멋대로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여기다 심으니까 또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이건 26,000원짜리고요. 마삭주를 지난주에 하나 사님 이렇게 심어 놓으셨죠? 꽤 멋집니다요. 요거는 길이감이 조금 있는 화분에다 이렇게 심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화분이에요. 이렇게 사랑초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이것도 꽤 어울리죠? 다음 단계는 2만 원짜리예요. 이렇게 테라 화분 이렇게 됐고요. 또 요거는 14,000원짜리예요. 테라 화분인데 생긴 거는요 각자 생겼어요. 문양은 요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14,000원, 요거는 2만 원, 요쪽 라인은 26,000원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괜찮아요. 요거 2만 원짜리도 대문자초를 요렇게 넣어 보면 공간이 요 정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신상으로 새로 들어왔어요. 테라분, 롱분이 이렇게 새로 들어왔는데요. 요것도 생긴 게 아주 제멋대로 이렇게 제각각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약간 흰 것도 있고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요거는 4만 원짜리고요. 센치 확인해 주시고요. 수국을 하나 요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는 요렇습니다. 홍조 화분인데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아주 대품입니다. 큽니다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10만 원짜리입니다. 25 곱하기 19cm인데요. 옆에 요렇게 코사지도 요렇게 달려 있고요. 요렇게 생겼고요. 자, 요것도 또 새로 신상으로 입고되었습니다. 여기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모양이 요렇게 나 있는데요. 개당 8만 원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두개 요렇게 입고하셨네요. 거의 뭐 쌍둥이랑 비슷한데 컬러가 요 안에가 약간 다르네요. 여긴 밤색이고 여긴 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홍조분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는데요. 잠깐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는 요렇게 코사지가 요렇게 요런 식으로 붙었고요. 여긴 또 요렇게 반질반질하게 붙었어요. 두개다 가격은 8만 원이고요. 요런 거는 요렇게 끝 처리가 요렇게 돼 있고 요런 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두 개. 두점 이렇게 있습니다. 홍조분 요거는 2번입니다. 요렇게 해서 센치 확인해 보시고요. 21 곱하기 20입니다. 이렇게 홍조분이고요. 자, 요것도 홍조분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는데요. 요거는 5만 원짜리예요. 자, 요건 요렇게 해서 동그랗게 생겼고 옆으로 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건 또 요렇게 생겼답니다.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자, 여기였는데 요거는 홍조 5만 원 요렇게 해 주시고요. 자, 요것도 새로 신상으로 또 입고됐습니다. 홍조분입니다. 멋지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고요. 요것도 요렇게 생겼어요. 자, 옆에가 비슷하지만 뭐 똑같진 않아요. 수제로 만들다 보니까 코사지도 요렇게 다르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싱클라멘이 엄청 24,000원짜리 왕제품 싱클라멘인데요. 자, 들어가 있으니까 요렇게 모습은 요렇게 되고요. 8만원짜리입니다. 센치가 굉장히 좋죠. 19 곱하기 18cm입니다. 홍조분이고요. 요것도 홍조분입니다. 요거 아주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사장님 또한점 입고 하셨어요. 자, 옆에서 보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멋지게 생겼죠? 자, 요렇게 위에서 보면 요렇게 생겼는데요. 센치는요, 32 곱하기 15, 13입니다. 32, 15, 요렇게 되는 겁니다요. 홍조분 9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수타로 된 맥돌분 요렇게 있어요. 두 세트 요렇게 있습니다. 작은 건 28,000원이고요. 중짜는 33,000원이고요. 대짜는 38,000원입니다. 요렇게 세트로 있습니다. 참고로 대짜는요, 약간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이거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인동분입니다. 요건 동그란 거예요. 동그란 거 인동분 22,000원이고요. 요거는 요렇게 옆에서 보면 동그래 보이는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사각입니다요. 인동분 사각이나 동그란 거나 다 똑같이 22,000원인데요. 자, 요거는 사각 해주시고 요거는 원형 요렇게 해주세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자, 요거 10cm 포트를 넣으면 요 정도로 여유감이 있습니다. 요것도 인동분입니다. 자, 인동분이 요렇게 나왔는데 요것도 또 심어보니까 또 괜찮아요. 자, 사장님 제라를 요렇게 심으셨는데 이 제라를 또 물을 안 주셔가지고 얘가 이렇게 물고파요, 지금. 자, 요거는 인동 사각 중자라고 되어 있죠. 2만 원짜리 화분입니다. 큐빅이 요렇게 바뀌어 있는데요. 색상은 요렇게 여러 가지로 요렇게 있습니다. 자, 요 제라 심어도 굉장히 이쁘고요. 또 스트렙토카르포스를 심어도 또 굉장히 또 모양이 나더라고요. 이게 길이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갖다 심어봤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자, 요거는 인동 화분인데요. 여기 큐빅이 이렇게 두개 이렇게 바뀌어 있죠. 색상도 요것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꽃 모양도 아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인동 화분 13,000원짜리라고 인동 13 요렇게 해 놓으셨어요. 자, 요거 이미지 한번 요렇게 보시고요. 자, 요거는 인동 화분 13-1이라고 요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똑같이 13,000원짜리인데 요것도 13,000원, 요것도 13,000원 해서 요건 다시 일자를 붙여 놨습니다. 길이감이 조금 있어요. 여기 요렇게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요거 사랑초를 요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물고프네요, 얘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 행인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사랑초 요렇게 심어 놓으셨는데요. 자, 요거는 14,000원짜리 행인분입니다. 요거는 행인분 이름이요. 트임 행인 요렇게 해주세요. 자, 요거는 14,000원짜리고요. 요거는 트임 행인 2만원짜리입니다. 요렇게 해서 가격을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요건 트임 화분 2만원짜리고요. 이거는 루디아 화분인데요. 지금 요거는 원래 28,000원씩 팔던 거예요. 요거 사이즈가 조금 큽니다. 요거 25,000원씩 요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2만원짜리 지금 몇개 없습니다. 요거 이제 25,000원씩 팔던 건데 요거 2만원에 요렇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4점 요렇게 있고요. 요거는 예전에 2만원짜리 팔던 거 이렇게 한점 있네요. 요거 2만원씩 요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빈티지 화분입니다. 요거는 빈티지 화분이 위에가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빈티지 2만원짜리 중짜입니다. 예전에 요렇게 모양이 요렇게 나왔죠. 요즘은 요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름을 칼라라고 달았어요. 자, 요거 칼라 소자 15,000원이고 요건 일자로 그냥 요렇게 돼 있어요. 심플하더라고요. 또 요렇게 심어 놓으면은 요런 이미지고요. 요건 대짜예요. 대짜는 25,000원이고요. 요건 중짜입니다. 중짜는 2만원입니다. 칼라분이라고 요렇게 해주세요. 자, 요건 서인경 분인데요. 요 새로 신상으로 입고되었습니다요. 밑에가 요렇게 생겼고요. 시원하게 이렇게 물구멍 나 있고요. 자, 모양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겼답니다요. 요렇게요. 색깔도 여러 가지고요. 자, 요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6만원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인경 제멋대로
4만 원짜리요. 요렇게 네점 있네요. 보니까 요것도 심어놓으면 굉장히 깔끔하고 또 예쁩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서인경 3만 5천 원짜리예요. 요거 깔끔하게 또 이렇게 생겼죠. 요거는 서인경 35-2 요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또 신상으로 새로 들어왔는데요. 서인경 3호 타원이라고 요렇게 이름을 달았습니다. 14 곱하기 10입니다. 자, 요거는 생김새가요. 요렇게 여러 가지로 모양이 요렇게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서인경 타원 36,000원짜리인데요. 요렇게 4개 있네요. 자, 요거 신상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요렇게요. 나뭇잎 모양이 요렇게 있고요. 또 요렇게. 모양은요, 여러 가지고요. 색감도 여기 조금 좀 다양하게 있답니다요. 사장님, 요렇게 두 개를 요렇게 받아보셨는데요. 조금 또 모양이 다른 것도 있다고 합니다. 서인경 화병, 요렇게 돼서 6만 원입니다요. 센치가 좀 괜찮습니다. 롱화 붙여놓고는요, 요렇게 됐어요. 자, 요거 이미지 한번 보고 가실게요. 테라 화분에, 요거 2만 원, 요 14,000원짜리 테라 화분에, 요렇게 심어놨는데 괜찮죠? 대문자처 요렇게 심어놓은 게 이미지가요. 자, 요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서인경 요게 사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요렇게 모양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는데요. 참 시클라멘 요렇게 하나 심어놓으셨어요. 이쁘네요. 시클라멘 심어놓으니까 가격은요 서인경 사각 36,000원입니다. 이 화분이 또 신상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서인경 40인데요. 아, 예전에 거하고 조금 좀 길이가 깁니다. 여기다가, 스카프를 심으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요번에는 요렇게 색감이 요렇게 된게 많이 입고가 됐어요. 모양은 무늬가 요렇게 코사지는 각자 다 요렇게 붙었죠. 자, 서인경 40입니다. 자, 요거 새로 입고됐어요. 자, 요 화분은요, 14,000원짜리인데요. 12,000원으로 요렇게 해주셨어요. 사이즈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요게요. 자, 몇개 없네요. 9개 있습니다. 이렇게요. 요거 사이즈 굉장히 괜찮아요. 자, 요거 여주 14 요렇게 해주세요. 12,000원으로 다운해 주셨어요. 자, 요거는, 요 향로 요렇게 돼 있죠. 7만 원 사장님 요렇게 해 놓으셨는데, 요 가격을 조금 좀 다운해 주신답니다. 이게 굉장히 두꺼워요. 여기가 단단하게 생겼어요. 예전에 그 나온 요 공방에서 나온 화분처럼 얇은 게 아니고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향로 7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저렴하게 해드린답니다. 자, 요거는 절구 리본 화분인데요. 신버전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요거 생겨 있고요. 리본도 이렇게 달려 있고 이렇습니다. 요번에는 요 절구 화분에 리본도 달려있고, 문고리로도 이렇게 돼있고, 요렇게 해서 두 가지로 입고 됐답니다. 35,000원입니다. 자, 요건 트로피는 26,000원이죠. 오르지 않은 가격이 있습니다. 요렇게요. 몇점 있습니다. 트로피 26,000원이고요. 와인잔은 딱 이제 두개 있네요. 여기 스카프를 심으니까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자, 요거 두점 있습니다. 와인잔. 요거는요, 여주 속파기 기법으로 만드는 건데요. 자,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렇게 굉장히 멋지죠? 인디언벨 대품을 이렇게 한번 넣어놔 봤는데요. 자, 이거는 속파기 기법. 요거는 원래가, 25,000원짜리고요. 요거 조금 작은 사이즈는 22,000원입니다. 요건 25,000원짜리고, 요건 22,000원짜리예요. 22,000원짜리 두점 있고요. 25,000원짜리가 네점 있고요. 요것도 3만 원짜리가 또 서너 점 요렇게 있습니다. 분류가 돼 있습니다. 3만 원, 25,000원, 22,000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여주분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14,000원짜리입니다. 몇점 없네요. 요렇게 있고요. 이거 복주머니 화분 이 4만 원짜리잖아요. 요게 4점 요렇게 있어요. 사장님 이거 그냥 원가로 이렇게 내신답니다. 3만 원 요렇게 했는데요. 요거는 하시려면 빨리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점밖에 없습니다요. 요거 복주머니 사이즈 굉장히 괜찮습니다. 요거는 희경 공방분인데요. 5만 원짜리예요. 리본이
너무나 멋지게 이렇게 달려 있죠.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해서 코사지가 달려 있어요. 자, 요거는 희경분 5만원짜리고요. 굉장히 큽니다요. 이게 22cm나 돼가지고 화분이 멋지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는 문고리 화분입니다. 요거 38,000원 요렇게 해주셨는데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칼라 소분입니다. 요거는요, 지금 이제 두 세트밖에 없답니다요. 요게 개당 6,000원이고요. 3만원에 하면은 6개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6개면 66이 36이죠. 6,000원 요렇게 하나가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56이 30, 5개에 3만원 단위로 하시면 되는데 요렇게 하는데 요렇게 대문자초 하나씩 요렇게 심으면 아주 어울리는 요런 저 이미지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바지 사장님 요렇게 입고를 몇 점 하셨는데요. 아이고, 몇 분이 오셔서 또 다 업어가시고 지금 현재 요렇게 남았습니다요. 요 청바지가 깜찍하다고요. 자, 12,000원입니다. 센치 괜찮습니다. 요런 데다가 뭐 스카프나 아주 요즘 나오는 거 꽃들 심으면 아주 멋집니다요. 이뻐요. 자, 저도 하나 요렇게 심어봤는데요. 이쁘더라고요. 자, 읍내분입니다. 아, 요 읍내분을 좋아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모양은 각가지로 생겼습니다. 다육이 심으면 굉장히 깜찍하고 이쁜가 봐요. 요게요. 자, 멀리서 한번 볼게요. 다양하게 생겼고요. 똑같은 거 한 개도 없고요. 이렇게 되는데 개당은 3만원이고요. 두 개 주문 시 5만원에 드린답니다요. 두 개 주문하시면 색감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요.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하시면 사장님이 사진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합니다. 자, 모양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박지 중자입니다. 35,000원이고요. 대자는 45,000원입니다. 야생분인데요. 요건 5만원짜리인데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옆에서 보면 요런 이미지입니다요. 요거는 손잡이 롱분인데요. 자, 이건 6만원짜리입니다. 방문하시면 55,000원입니다. 완전 대형입니다요. 요거 앙무를 요렇게 심어 놓으셨는데요. 아이고, 다육이 이렇게 심어도 멋지고요. 완전 대품 심으시면 됩니다. 요것도요, 문고리 롱분인데, 자, 동국을 갖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잖아요. 밑에서 보시면 이렇게 잘 돼 있고, 밑에도 깎은 다리로 이게 다리 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요. 이렇게, 자, 요것도 6만원인데요. 단품으로 이렇게 한 점 있습니다. 이거 심어 놓으신 게 아니라 요거는 그냥 넣어 놓기만 하셨어요. 이렇게, 자, 이거는 6만원인데 요것도 방문하시면 55,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빈티지 화분, 신 빈티지 요렇게 해서 저기 했던 건데요. 요건 대자는 25,000원, 요건 중자는 2만원, 요건 소자는 15,000원입니다. 제라 심으면 소자는 아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요런 사이즈입니다요. 요주 속박이 기법으로 만든 요런 화분인데요. 요게 굉장히 요게 또 색상은 요렇게 나와 있고요. 모양은 요렇게 끝처리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단하게 생겼습니다요. 요건 3만원이고요. 여주분입니다요. 자, 이게 28,000원짜리인데요. 사장님 요렇게 해서 아주 그냥 시리즈로 그냥 갖다가 가재발을 갖다 이렇게 담아 놓으셨네요. 요건 28,000원짜리고요. 요거는 모자 요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는 3만원짜리입니다. 실제로 심으면은 또 아주 멋지게 요렇게 연출하실 수 있고요. 모자분에 두 포트를 심었는지 아니면 2만원짜리 대형을 갖다 심었는지 아주 가재발 요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멋지게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요 가재발 심은 거는 모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3만원이고요. 요거는 단지 트인 분인데요. 14,000원짜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렇게 있네요. 시클라면 요렇게 심어져 있고요. 자, 요거 여주분 28,000원짜리에 요렇게 심어진 거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요것도 한번 보실게요. 요거 14,000원짜리에 사장님 요거 요렇게 제라 심어 놓으셨는데요. 이미지가 요렇습니다. 요거는요, 수타로 이게 그 만들 때요, 공정이 흙을 쫙
접혀갖고 막 두들겨가지고 요거를 모양을 내서 이게 트임으로 요렇게 만든 요런 화분이라고 해요. 수타로 만든 트임 리본분 요렇게 이 이름을 달았는데요. 자, 요거는 7만원짜리고요. 이거는 대짜인데요. 11만원짜리입니다. 얼마나 큰가 하면요. 요거 4만원짜리 서인경에 비하면 이렇게요. 이렇게 크답니다. 안에도 완전 왕따십니다. 소자가 5만원짜리 있었는데요. 요거는, 시집 갔다 그러고요. 요거 작은 사이즈로 3만원짜리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5개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수타로 때려가지고 요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꿀벅지 화분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게 7만원입니다. 한점 요렇게 딱 있네요. 돌가루 화분입니다. 요건 2만원짜리고요. 요거는 3만원짜리고, 요건 5만원짜리인데요. 돌가루 화분이 택배비가 있다고 합니다요. 이렇게 참고 좀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서인경 롱분입니다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게 가격이요. 10만원짜리인데요. 요거 하나 보내신답니다. 선물로. 요거 하나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시면 요렇게 해서 선물로 따라간다고 합니다. 서인경 10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요, 서인경 화분인데, 요렇게 약간, 옆으로,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요게 원래는 7만원에 입고가 된 건데요, 6만원 요렇게 찍었던 상품입니다. 요게 서인경 7만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요. 시클라멘을 한번 요렇게 넣어놔봤어요. 요렇게. 이미지는 요렇구요. 자, 요게요, 요런 거한점 있고, 요거 한점 있어요. 요렇게 생겼는데요. 옆에서 보시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는요, 서인경 7만,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감국입니다. 국화향이 굉장히 많이 나면서 차를 해 먹을 수 있는 요런 국화입니다. 토동이 다육의 토동입니다요. 토동이 흙입니다. 다육이 흙입니다요.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자르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컬러시고 컬러 놓으세요. 말아 놓으면 요게 약간 좀 마릅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사장님께서 요게 식물이 잘 되는 효소도 넣지만 또 충제 요즘 이제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확 벌레가 생길 수가 있는데 요런 벌레 생기지 않게끔 흙에 또 강화도 요렇게 시켜놨대요. 보충을 또 해놓으셨답니다요. 사장님 이렇게 또 신경을 잘 써주시네요. 다육이는 100% 그냥 심으시면 되고요. 또 요즘 가재발 같은 거 많이 또 나오잖아요. 가재발은 여기에다가요, 흙을 한 10에서 20만 넣으시면 돼요. 15 정도 넣으시면 정확하게 잘 맞습니다요. 20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첨가해서, 구매한 흙을 첨가해서 심으면 되고요. 재라도 그 정도 넣어서 심으시면 돼요. 또 요즘 뭐, 대문자초라든지, 뭐, 앵초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흙을 한 20만 넣어서, 요 흙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활용을 해서 야생화도 심을 수 있게끔 요 흙을 토대로 해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요. 자, 요거는요, 20kg로 갑니다. 20kg에 56,000원인데 5만원에 무료 택배로 갑니다. 충 요렇게 해서 강화시키느라고 사장님이 요렇게 많이 또 강화시켜 놨다고 하네요. 자, 10kg에 28,000원. 요건 택배비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갑니다. 한방에입니다요. 자, 한방에 S인데요. 살균을 요렇게 하고 성장하고 같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S는요. 보통 보면은요. 자, 요런 균들이 많이 오잖아요. 요렇게. 균이 이렇게 많답니다. 36종, 세균 6종, 요렇게 해서 총 42종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요렇게 스프레이에다 요렇게 장착을 해서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6,000원씩인데요. 요렇게 다른 거랑 시켜서 가면 5,000원에 갑니다. 자, 요걸 다 썼어요. 한 방에 S를. 그러면 나중에 요거 보르도를 쓰시면 됩니다. 자, 보르도. 요렇게 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거고요. 요 보르도는 15,000원이고요. 요건 한 방에 K예요. 요거는 살충. 자, 요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또 요렇게 있죠. 벌레 생긴데 살균, 요 곰팡이 균이랑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요
균하고 충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자, 벌레가 생긴 데도 치고 예방 차원에서도 치고 이릅니다. 요건 한 방에 K고요. 요걸 다 사용하시면 다이충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다이충은 요런 벌레 이렇게 오는데 사용합니다요. 자, 요것도 15,000원이에요. 자, 이게 열어보면은요, 한 병 가득 차 있지 않고요. 요만큼 차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요거를, 아니 왜 이렇게 한 병 가득 안 차 있냐, 이거 조금 좀 이게 좀 저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요. 100ml로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죠. 요 100ml 딱 정량으로 맞춰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요. 꽉 차 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식물성 천연 자재에서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뿌릴 때 인체에 이렇게 좀 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또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많이 키우시잖아요. 잎을 이렇게 훑어도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뿌릴 때 장갑이나 이런 거 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뿌립니다. 그렇죠? 천연에서 여기 와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량은요, 생수병에 생수병 뚜껑으로 하나를 넣는데 예방 차원에 이렇게 넣고요. 만약에 발병을 했어요, 그럼 한 개 반 정도 넣으시랍니다. 두 개 정도 넣으면 너무 많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르도도 하나씩만 넣어서 사용하세요. 자, 요거는 미르 몰약인데요. 요렇게 미르물은 요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20,000원이에요. 자, 제가 분갈이 해서 뿌리 밝은 생장 촉진, 여기에도 바이러스 요런 게 다 있고요.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냉해에도 굉장히 저항성을 길러주고요. 꽃들이 아주 균형 있게 잘 요렇게 하방이 크고 예쁘게 잘 이렇게 큽니다요. 자, 요렇게 하는데 8번의 강압성 작용 요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요, 겨울에 되면 햇빛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잎에다가 스프레이를 5일에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분사를 해주면 강압성 작용을 도와서 엽노수 생산을 해서 저기를 식물이 자라잖아요. 그런데 도움을 주는 요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옷자라지 않고 짱짱하고 이렇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분갈이해서 뿌리는 게 얘예요. 요렇게 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하는 거는 생수병에 생수병 뚜껑으로 하나 넣으셔야 됩니다.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정량을 잘 지켜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요. 세 가지 모든 제품을 사용하실 때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사용해 주실게요. 자, 용토인데요, 분갈이 흙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10리트에 5,000원입니다. 요거는요, 자, 여기에 보면 발효 코코피드라고 돼 있어요. 코코피드 나오는 거 있죠. 브로 주로 흙이 다 코코피드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게 요 코코피드가 발효가 돼서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보통 발효를 시키지 않고 나오면 한 3개월 정도 되면 발효가 돼서, 발효가 뭐죠? 썩는다는 얘기죠. 부패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는데 요거는 발효시켜서 나온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잘 혼합이 돼서 요렇게 나오는데 원바이오입니다요. 용토는요, 이름은요. 자, 이렇게 돼 있고 5,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35리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15,000원이고요. 펄라이트입니다요. 요거는 50리터로 되어 있어요. 요거 22,000원입니다. 방문하시면 20,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생토볼인데요. 자, 요거는 사용하실 때 요렇게 원예, 다육식물, 수경, 난초, 의황 요런 거에 사용하는데요. 황토를 800도씨로 고열해서 구웠어요. 그래가지고서 자, 기능은 요런 역할을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풀어지지 않고 단단하답니다. 요렇게 의황에 넣어도요 풀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7.5kg에 15,000원이고요. 란석입니다. 요거 대중소로 다 있고요. 15,000원입니다. 참고로 저는 밑에 있죠, 배수층에다 요 란석을 사용하는데 대자를 사용합니다. 재활용하기가 쉬워요. 나중에 분갈이하고 이렇게 엎어서 골라 쓰기도 편하고 식물도 잘 됩니다요. 요게 자, 요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탈리안 볼인데요. 자, 요렇게 외국에서는 다육이도 요렇게 요런 데다 심는다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무름이 오는 거 있죠.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한 주먹씩 섞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무름이 좀 들어온다고 합니다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섞었습니다. 흙에다가요. 자, 사냐초예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사냐초가요. 요렇게 물기가 이렇게 있죠. 요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건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야생화를 여기 100%에 심는 것도 많습니다. 사냐초 100%예요. 10리터에 2만원입니다. 요거는 경석인데요. 요렇게 기공이 뽕뽕뽕뽕 나 있고 굉장히 가벼운 돌로 돼 있어요. 화산 분출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산 폭발할 때 나오는 그런 분출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녹소토예요. 녹소토 2만원이고요. 요건 저곡토입니다.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저곡토는 24,000원입니다. 참고로 요 녹소토는요. 약 산성을 띄고 있어가지고요. 수국, 동백, 철쭉, 앵초 요런 것들이 요런 흙에 잘 자랍니다요. 질석이 있어요. 요거 4,000원이라고 합니다. 저곡토하고 녹소토가 소포장으로 있어요. 5,000원이고요. 펄라이트가요. 요거 소포장인데 금액이 안 적혀 있는데 아마 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탄도 있어요. 여기 훈탄 가격이 안 적혀 있는데요. 이것도 문의해 보세요. 오늘은요, 의정부 상곡동에 있는 토동이 다육에서 이렇게 오늘 한 영상을 담아 봤습니다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지는데요. 주위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동의 다육에서 다육하우스입니다. 감사합니다.